자, 이번 종목은요, 개별 종목 구매 74호, 아니다, 74호가 아니고요, 수정합니다. 73호입니다. 자, 73호 종목인데요. 자, 동종목은, 식품 콘덴서형 테사필티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대주주 물량이 뭐한35% 정도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 세간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거의 뭐한1000% 가까이 대박이 이렇게 터졌었던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바닥 분석가 500원대에서 6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000%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이 이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압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이제 상승으로 전부 다 반납하고요.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자, 이런 구간에 바닥에서 1000%가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런 구간에 올라타니는 이런 미친, 내가 욕을 할 수는 없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전 재산, 1000%를, 이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에 올라타는 이런 불쌍한 개미들, 이런 사람들 참더 이상 말은 못하겠고, 아유. 아무튼 그런 미친놈들은 여러분들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지금 5년, 6년째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 이제 바닥권을 지금 1차 잡고 있습니다. 자, 대량 거래량이 일부 터지고 있는데요. 일부 터지고 있는데 들어가서 재무 구조를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시면, 자,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 지속입니다. 적자 지속.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은 뭐 적자 지속이 돼도 그동안 벌어먹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금 흐름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자, 지금 바닥 1500원대에서 바닥을 지지하고 지금 1차 한번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은 가치 대비 지금 정확히 반토막이 난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 진입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자, 지금 들어가서 영업이익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 지속이에요. 자, 이런 종목이 1500원대에서 이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나니까 한번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한번 거래량이 터지는 거거든요. 자, 이 구간도 여러분들 똑같이 보십시오. 자, 이 구간도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으니까 이게 바닥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 구간은 틀림없이 1차 차트를 보는 사람은 무조건 바닥입니다.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구간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이렇게 딱 보면 무조건 바닥이죠.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1차 바닥을 한번 매수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재무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재무를 보고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1차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자, 올라가면 이 종목이 완전 바닥 턴을 했다 그러면은, 자, 여기를 넘어 추가로 돌파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들어가서 한번 재무를 보십시오. 이 구간이 추가 반도권을 주면서 여기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구간은 무조건 때려맞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를 쉽게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잖아요. 못 넘어가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자, 이걸 배웠다가, 자, 배워서 이게 정상적인 수급이면 61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턴이 돼야 되는데 61선을 다시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이번이 바닥이 아니다. 왜? 왜 바닥이 아닐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흔한 말로 그런 얘기 하죠. 자, 이런 구간에 한번 진입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자, 진입이 들어갔는데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되다가 보니까, 적자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반등권이 오면 너도나도 때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구간이면, 야, 이거 지금
뭐, 한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아직 반토막도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지속인데, 최소한 그래도 2,000원, 지금 현재 2,000원대니까, 이 종목이 메리트가 있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1,0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어떻게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해도 자산을 보고 매수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제가 그런 시황 분석도 많이 내리죠. 그래서 이랬다가 이 종목이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입니다. 자, 하락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저점 지지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전저점이 여기니까 지지받았다라고 해서 매수로 들어갔다가 이게 추가 하락이 온다는 100%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재무차트교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까지는 다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급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뚝 빠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뚝 빠진 겁니다. 지금 1,500원대에서 또 한번 바닥권이 지지를 오는데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방법은 아까제도 이 구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가치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도 투자 메리트가 있지만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추가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을 한번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걸 1,500원대로 깨고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한번 매수 진입이 들어갔다가, 자, 매수 진입이 들어갔다가, 아, 성공을 하게 되면 홀딩인데요. 그렇지 않고, 자, 241선을 추가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익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241선을 돌파 시도를 했다가 바로 241선을 깨고 내려가도 1차 수익 실현하셔야 되고요. 241선을 지지하고 막 급등해서 거의 3,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요 정도 구간에서는 무조건 일단 익절 처리를 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개별 종목 73호로 제가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공략하실 분은 여러분들 제가 조금 아까 차트 교육 일부 해드렸는데요. 잠깐만요. 아, 차트 분석 해드렸다시피 자, 이 분석 시간권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이 종목이 한번 수익을 내고 먹고 빠져나오신다라고 해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만약에 다시 또 수익권을 내고 난 다음에 1,5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1,000원 정도 미만 때면 이 종목은 그냥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서 그때는 그냥 끝까지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가까지입니다.